3267번이요. 오른쪽 그림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와 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8만큼 평행한 그래프이다. 뭔 말이야? 그니까, 뭐지? 마이너스 3분의 4인 거를. 이게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위아래로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분의 4인 애를 12만큼 표현하고 얘를 또 마이너스 3분의 8만큼 했는데 이렇게 됐대요. 그럼 얘는 어딨어? 이게 B'인 거, A'인 거죠? 네. 얘가 A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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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쨌든 BC는 서로 공통이네요? 네. 네. 그러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의 그래프는요, Y는 마이너스 X의 3승 X의 제곱 마이너스야 제곱 한 다음에 Y축 방향 12만큼이니까 플러스 12라고 쓸 수 있고요. A'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BC는 이 지금 색칠한 부분을 구하려면 이 큰 삼각형 구한 다음에 하얀 삼각형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실금 같은 거. 그러니까 A에서 ABC 구한 다음에 A'BC를 빼면 되잖아. 이 여기 옆에도 있잖아. 근데 옆에 어디? 여기 이렇게 흰색. 흰색은 안 구하는 거지. 색칠한 부분 구하는 거니까. 여기 큰 거에서.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A는 10이잖아. 네. 높이 10이고요. BC만 구하면 되겠네요. BC만. 네. 그럼 얘는 X값이 어떻게 돼? Y가 0일 때 X값이니까요. 0은 마이너스 4분의 3 X의 제곱 플러스 12. 그래서 4분의 3 X의 제곱은 12. 이렇게 네. 되고 X의 제곱은 16. 9. 에? 3분의 16? 네. 아, 48. 미안해. 이렇게 3분의 48. 약분하면 16. 이렇게 나온다. 아, X는 그쵸? 4. 그래서 X는 꿀마 4.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 4. 얘로도 다시 한번 해보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8이니까요. 2를 곱하면 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6이다. 그래서 X의 제곱, 응? Y가 0일 때지? 뭐 하는 거임? 그래서 X의 제곱은 16. 이렇게 나와. Y가 0일 때니까.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둘 다 뿔마 4인 거야. 그럼 밑변은 8이죠? 그래서, 삼각형. ABC는 8 곱하기 12, 12 곱하기 2분의 1. 1인데 여기서 삼각형 A'BC를 뺀다. 네. 그래서 얘는 8 곱하기 8이란다. 얘는 몇이었지? 몰라요. 걔 아직 안 밑에가 8이고요. 여기 꼭지점은 아까 8이잖아. 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8이잖아. 아, 네. 근데 곱하기 12,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약분해서 48 빼기 84 32는 16 이렇게 나옵니다.